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 박영수 어떻게 된 거예요? 구속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받으셔서 전격 구속이 됐죠? 됐죠? 아, 예, 구속 됐어요? 전격 구속됐습니다. 아, 잘 됐네. 근데 박영수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요. 밤에 11시 한 20분경에 전격 구속이 됐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지. 네,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좀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박영수가 권순일, 오십워크럽, 여기에는 뭐 김수남, 최재경, 기라성 같은 이런 검찰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박영수를 비호한 세력이 이재명 세력이거든요. 이재명 네, 세력구나. 그렇지. 이재명을 구해준 사람이 박영수 아닙니까? 아이고, 50억 클럽에 그래서 돈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준거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순일이라는 자가 김만배하고 이제 쿵짝쿵짝 티키타카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부각에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총지휘자가, 총괄자가 사실은 박영수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대장동 수사가 되면서도 사실은 박영수가 과연 구속이 되겠느냐. 박영수의 멘토가 윤대통령인데, 그 당시는 오히려 거꾸로 박영수가 윤 대통령의 멘토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관계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박영수 특검이 당시에 윤석열 검사를 불러서 이 특검팀에 이제 또 합류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관계고, 특검팀에서 같이 이제 수사를 한솥밥을 먹었는데, 과연 윤통이 박영수를 구속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영수가 구속이 안 되는 거다, 안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박영수 특검을 하자,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박영수를 비호한 세력은 세 가지 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이재명 세력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50억 클럽이라는 게 바로 이재명 그렇지. 부활이 아, 당연하지. 일환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박영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수남, 그 다음에 또 민정수석했던 최재경, 그 다음에 대법관인 권순일, 그 다음에 또 언론사 회장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스크럼을 짜고서 이제 이재명 구하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재명이가 그 경기도지사 나갈 때 말이죠.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300만 원 벌금 받아가지고, 사실 다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대법원에 가 있을 때, 이 죽었던 걸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 박영수가 자기의 은인인 겁니다. 그렇지. 따라서 이재명 세력들은 박영수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세력, 이재명 일당, 민주당 일당이 박영수를 비호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박영수를 비호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대법원 김명수 세력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을 살려주는데 가담했던 7명이 있거든요. 당시 7대 5로 이재명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이 김명수, 그다음에 권순일, 노정희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법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소극적 거짓말이다 하면서 이재명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박영수가 구속되면 그다음 권순일도 구속되고 김명수까지도 위험하고 당시 7명도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바로 이 박영수를 피고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세력이 누구냐? 바로 그 검찰 구시대 세력, 그러니까 김수남, 그렇지. 최재경 뭐 이런 세력들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박영수 사단들, 검찰에 박영수 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영수는 검찰에서 상황 노릇했습니다. 단순히 뭐 그냥 일개 검사장이 아니라요. 박영수의 검찰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특검이 되기 전에도 거의 뭐 그냥 군단을 몰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김수남이고 최재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세력들이 박영수를 비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민주당 세력, 그다음에 김명수 권순일 대법원 세력, 거기다가 김수남 최재경 검찰 세력, 이 세력이 비호를 하니 웬만해 가지고는 이 박영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세력이네, 뭐. 그렇죠. 저는 다 총망라니. 박영수야말로 이뭐 정치, 그다음에 검찰, 법원을 아우르는 일종의 상황 중의 상황이었다. 박영수가 뭐 박지원하고 친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포 세력,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던 건데, 그럼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박영수가 전격 구속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이것이 결국 윤통의 어떤 공정성, 윤통의 대의를 위한 어떤 헌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에 아, 장모도 구속됐고, 뭐. 그렇죠. 윤 대통령이 장모까지 구속되는 마당에 사실 우리나라 그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 나서면 솔직한 얘기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장모의 구속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저도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 이재명도 살려내는데 현직 대통령이 뭐 장모가 구속되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아, 또뭐 편법을 쓴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막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이 박영수 이 건도 윤 대통령 법대로 하라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장관이든 또는 이제 검찰이든 간에 공정하게 수사해 가지고서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그다음에 사실이 가리키는 대로 결국은 구속에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영수를 비호하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 존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이라든지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법대로 공정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치를 내걸고 국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영수가 구속이 됐다고 보고요. 이 박영수가 구속이 됐다는 것은 이제 이게 굉장한 뒷장을 열어서 친 겁니다. 박영수가 구속돼야만 그 다음에 권순일이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도요. 사람들은 왜 이재명이 지금까지 구속 안 될까? 2년이 넘었는데 거의 뭐 2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구속이라는 것도 박영수가 구속이 돼야만 이 빗장을 열어서 쳐야만 이재명도 구속이 되는 그런 어떤 이게 하나의 구도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도 결국은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간에 이것들도 다 박영수가 엮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이 세력들이 다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매듭을 이 끊어야 빗장을 열어 젖혀야 그다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중요한 저는 고리를 끄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구속은 단순한 박영수 일 개인의 구속이 아니라 이거는 사법 적폐의 구속이다. 아, 이거는 그렇지. 그동안 쌓였던 어떤 그런 법적 카르텔이 구속됐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큰 나중에 의미네요. 예. 예, 박영수 구속은 그야말로 우리 사법 역사에서 이 사법 카르텔, 법적 카르텔을 깨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이문기 박사님 이 TV에 나가서 박영수 구속을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부터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는 사법개혁의 전도사잖아요. 계속해서 저는 사법개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카르텔 중에서도 법적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박영수 구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봤던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영수 구속을 외쳤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또뭐 변희재도 그런 말을 했는데 강신업이가 박영수 구속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뭐 당대표 그 잘렸다 그때 컷오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 아니지. 당대표 예 컷오프 시킨 거는 그거는 이제 국힘에 조금 이제 조무래기들이 그런 거고 사실은 그거보다는 원래 박영수 구속을 막았던 세력은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세력 그다음에 김명수를 무시한 대법원 세력 그다음에 과거 검찰 세력 그러니까 박영수 사단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깨고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 이번에 박영수를 구속하는 그런 쾌거를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 이래도 잘 됐고요. 이제 그 남, 이제 남은 아까 우리 강신업 변호사가 지적한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 이런 쪽으로 이제 쭉쭉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다. 그렇죠. 다 풀을 겁니다, 이제. 다 이제 권순일 쭉. 구속은 이제 뭐 초읽기에 들어간다고 악은 봐야 되고요. 초읽기고, 최재경, 예, 그다음에 뭐 김수남도. 최재경, 그다음에 이제 김수남 다 이제 수사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그, 이제 연구소 이름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는 얘기해 주세요. K-POL 정치연구소. K-POL 제가 정치연구소. 바로 K-POL 정치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사법개혁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관 변호사 개혁 금지시키자.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과 판검사 시험을 분리시키자. 이런 것들도 다 바로 이런 법적 카르텔을 깨자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왜 법적 카르텔을 깨는 게 중요하냐면요, 박사님. 법적 카르텔이 깨져야 다른 카르텔을 연쇄적으로 깰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걸 깨지 않고는 다른 카르텔을 깨기 어렵거든요. 지금 건설 카르텔 나왔고, 뭐, 지금 그다음에 사교육 카르텔 나왔고 사교육 카르텔 나왔고, 잼버리 요번에 보니까, 잼버리 야. 그것도 돈 엄청 빼먹었다는 아니, 거예요. 거기서도 또 무지하게 빼먹었구만, 예, 또.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양광 카르텔 아유, 뭐 이런 태양광. 것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게 결국은 법원이잖아요, 그렇지, 검찰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가 썩어 빠지면 얘들이 같이 가서 해먹는데
같이 해 먹었잖아. 얘들이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해 먹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박영수는 오죽하면 치졸하게 가짜 수산업자한테도 쪼잔하게 폴쉐 얻어 타고 가야 뭡니까 이게지. 법적 카르텔을 깨야만 다른 카르텔도 여세적으로 깰 수 있지. 이거 안 깨면 얘들이 가가지고 분탕치고 보호해주고 방탄복 입혀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이북 TV 또 뭐 저 강신업 TV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걸 국민들께 보고하고 말씀드려서 이 카르텔을 깨야 됩니다. 네. 자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놈 아재 이 박용수가 이게 원흉이었는데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아 그러나 뭐 아이고 진작에 팍팍팍팍 쳐놨으면은 지금쯤 사회가 안정이 됐을 텐데 이제 아직까지 이재명 설치잖아요. 아직까지 에이, 이제부터 늦었지만 야 역시 구수의 저력 사법 구수의 저력은 이제 쫙쫙 정리가 되네요. 마치겠습니다.